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가 되지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거나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을 바라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설사 잠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온전한 내 것이 되지 못하거나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동화가 지나친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지나친 욕심. 안씨 아저씨 농장에는 집 짐승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말, 소, 돼지, 염소, 닭들이 함께 산다니까요. 집 짐승들이 한 우리에서 아웅다웅 살게 된 것은 순전히 게으르고 제멋대로 사는 주인을 만난 탓이지요. 귀찮게 우리를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뭐 있어? 그냥저냥 어울려 살면 서로 좋은 거지, 안 그래? 농장 주인은 누가 뭐래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집 짐승들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닮는다고 하잖아요. 제멋대로인 주인을 닮아 집 짐승들도 제멋대로였지요. 그 중에서 가장 주인을 닮은 것은 돼지였어요. 주인 성을 따서 안 돼지로 불리는 것을 자랑으로 알았지요. 안 돼지는 무엇보다 먹을 건 욕심이 많았어요. 남의 밥그릇을 넘보다 싸우기 일쑤였지요. 하루는 다른 집 짐승들이 먹이를 어떻게 먹는지 살펴보았어요. 자기의 식사 습관과 다른 집 짐승들의 식사 습관을 비교하고 연구한 거예요. 마른 구유에 담아준 콩이나 귀리를 먹었어요. 돼지 먹인 구정물통에 담긴 음식물 찌꺼기와 비교가 안 됐지요. 게다가 당근이나 각설탕 같은 것을 간식으로 먹었어요. 당근을 주둥이에 대주면 한 입씩 아작아작 씹어 먹었고요. 먹이통에 코를 쳐박고 개걸스레 먹는 돼지와 비교가 되었지요. 안돼지도 말 흉내를 내어 우아하게 먹어볼 생각이었어요. 구유에 담긴 콩과 귀리를 먹고 당근을 간식으로 먹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자꾸 먹었지요. 그날 밤 안돼지는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뒹굴었어요. 뱃속에 들어간 콩이 불어 배탈이 났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소 흉내를 내보기로 했어요. 소는 염물통에 담긴 염물을 먹었어요. 맷돌을 돌리듯 우물우물 씹어 먹었지요. 게다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여 부러웠어요. 지난번에는 말 흉내를 내다 배탈이 나서 죽을 뻔했는데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면 탈날 일은 없겠지. 안돼지는 염물을 한 입 먹고 되새김질을 했어요. 온종일 되새김질을 했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구정물통 속에 담긴 음식물 찌꺼기 생각이 간절했지요. 이번에는 수탉 흉내를 내보기로 했어요. 수탉 모이는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수탉은 두 발로 바닥을 헤집어서 벌레를 잡아먹었어요. 바닥에 널린 이삭들을 쪼아먹느라 분주하게 돌아다녔지요. 지난번에는
소 흉내를 내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닭처럼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골고루 먹겠구나. 안돼지는 주둥이로 지푸라기를 들쑤시며 다녔어요. 지푸라기 속에서 나온 것은 온통 똥이었어요. 더러 벌레가 나왔지만 넓적한 주둥이로는 잡아먹을 수가 없었지요. 이번에는 염소 흉내를 내보기로 했어요. 염소 먹이는 풀잎과 콩깍지였어요. 쌀 겨나 쌀아기를 먹은 탓인지 똥도 예뻤어요. 무엇보다 새카만 구슬 같은 똥을 누는 것이 신기했지요. 지난번에는 수탉 흉내를 내다 주둥이에 똥만 묻혔는데 염소처럼 예쁜 똥을 누면 지저분하다는 소리는 안 듣겠지. 안돼지는 풀잎과 콩깍지, 쌀겨를 허겁지겁 먹었어요. 쌀겨가 콧구멍에 들러붙어 하마터면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먹은 것을 다 토하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이번에는 오리 흉내를 내보기로 했어요. 연못에 사는 오리는 물고기를 잡아먹었어요. 헤엄치며 놀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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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안돼지는 오리가 부러워 안달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서 탈출할 기회만 엿보았지요. 마침내 우리에서 탈출할 그날이 왔어요. 농장 주인이 우리 청소를 하고는 문 닫는 것을 깜빡했거든요. 안돼지는 죽을 힘을 다해 후다닥 달려나갔어요. 연못으로 뛰어든 안돼지는 헤엄치는 흉내조차 내지 못했어요. 뚱뚱한 몸을 감당 못해 금방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민영이 집에 놀러간 동수는 멋진 로봇 장난감을 보았어요. 그러자 동수는 민영이의 장난감이 탐나기 시작했지요. 동순의 집에는 로봇 장난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난감이 많아요. 그런데도 동순은 왜 민영이의 장난감이 가지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도 동수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도 좋은 물건들이 많은데 친구의 물건을 가지고 싶었던 적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러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게 더 커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일컫는 말이죠. 이건 역시 욕심이에요. 이 욕심에 빠지면 내가 처한 환경,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가진 물건들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발버둥치게 된답니다. 물론 이런 욕심은 때론 나에게 더 뛰어난 능력, 더 좋은 물건들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나친 투정과 부러움은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나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것은 안돼지처럼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의 동화 급할수록 돌아가라. 철마다 꽃 피고 새 우는 마을에 사람들이 모르는 왕이 있었어요. 노랑, 빨강, 분홍, 하양 대장을 거느린 초록 대왕이었지요. 초록 대왕은 나뭇잎도 풀잎도 모두 초록으로 만들어 왕이 되었어요. 채소도 초록으로, 과일도 꽃이 지기 무섭게 초록으로 물들였지요. 어느 해 봄날이 물러가는 날, 초록 대왕이 대장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내가 초록으로 물들인 과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고 맛있는 것으로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들면 대장보다 높은 벼슬을 주겠노라. 대장들은 가슴이 설레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최고지. 나는 벌써 윈들레꽃이랑 양지꽃을 피웠으니까. 노랑 대장이 속으로 씩 웃었어요. 어디 그것뿐인가? 개나리꽃도 피우고 산수유꽃도 피웠는데. 겨울에도 빨간 동백꽃을 누가 피웠는데? 내가 피운 빨간 명자꽃을 보기는 했나? 빨간 대장은 벌써부터 온몸이 화끈거렸어요. 사과며 대추며 달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 것을 생각하니 머리에 왕관을 쓴 것 같았지요. 분홍 대장도 자신만만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봄은 분홍이지. 진달래부터 시작해서 모과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벚나무 꽃을 누가 피우는데? 분홍 대장이 마을 가득 천리향 향기를 내뿜었어요. 속으로 기쁘기는 하양 대장도 마찬가지였지요. 지금 상과들을 봐. 냉이며 조팝나무, 이팝나무, 배나무, 백목년, 찔레나무의 꽃들이 무슨 색인지. 하양 대장이 백목년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노랑, 빨강, 분홍, 하양 대장은 부지런히 상과들을 뛰어다녔어요. 꽃이 진 자리에 올망졸망 초록 열매를 달고 있는 매화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를 부지런히 찾아다녔지요. 그러다가 노랑 대장이 가장 먼저 아뢰었어요. 대왕님, 제가 만든 과일을 보시지요. 비파였어요. 노랑 대장은 커다란 비파나무 가득 동글동글한 비파를 노랗게 익혀두었어요. 참 먹음직스럽구나. 지금은 네가 첫째다. 초록 대왕이 노랑 대장의 팔을 번쩍 쳐들었어요. 이에 질세라 빨강 대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뢰었어요. 대왕님, 저의 솜씨도 보시죠. 가지마다 오롱조롱 달린 빨간 앵두예요. 빨강색이라서 더 돋보이는구나. 너도 첫째다. 초록 대왕은 빨간 대장의 팔도 번쩍 쳐들었어요. 분홍 대장과 하양 대장은 속이 탔어요. 상과들 가득 분홍 하양 꽃은 피웠지만 열매를 익힐 재주는 없었거든요. 그 사이 노랑 대장이 노랗게 익은 살구를 빨강 대장이 빨갛게 익은 자두를 갖다 바쳤지요. 또다시 노랑 대장이 노랗게 익은 참외를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빨강 대장은 당장 갖다 바칠 게 없었어요. 사과도 쓰다듬어 보고 대추도 쓰다듬어 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지요. 마음에 바퀴가 달린 빨강 대장은 부랴부랴 석류를 빨갛게 익혔어요. 대왕님, 석류는 몸속에도 빨간 보석을 품고 있는 과일이지요. 빨강 대장이 공손하게 석류를 바쳤어요. 그래? 보석을 품고 있다는 말에 초록 대왕이 석류를 반으로 쩍 갈랐어요. 그와 동시에 빨강 대장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빨간 보석은커녕 모양도 채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빨강 대장,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겉만 빨강이지 않느냐? 초록 대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서운 벌을 내렸지요. 보세요. 채싹채싹 종아리를 맞은 자리가 빨갛고 벌레에게 물린 자리도 빨개요. 매 맞고 아픈 자리만 곤란했지요. 오래오래요. 여러분은 숙제나 심부름을 할 때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망친 적은 없나요? 평소에 잘하던 일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서두르기만 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친 적 말이에요. 이럴 때는 조금 늦더라도 차근차근 일을 하는 게 좋아요. 큰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는 백화점은 빨리 짓는 것보다 완벽하게 짓는 일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빨리 지으려고 서두르다가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다리나 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빨강 대장 역시 초록 대왕에게 좋은 과일을 빨리 바치려고 서두르다가 채 익지도 않은 석류를 바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초록 대왕에게 혼쭐이 났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예속담이 있답니다. 급한 일일수록 마음이 조급해져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에 제대로 하라는 거지요. 앞으로 여러분은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조바심을 내며 서둘러 일을 대충 처리하기보다는 천천히 제대로 해보길 바래요. 오늘의 동화 박수 받은 발. 김하람 씨는 춤을 좋아하는 아가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쉬지 않고 발레를 했어요. 무대에선 발레리나의 화려한 모습에 반했거든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거야. 마음속에 큰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기차를 타고 먼 길을 가면서도 발레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발레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영화를 봐도 발레 영화만 골라봅니다. 음악도 발레 음악을 가장 많이 듣지요. 머릿속에는 발레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잠자리에서도 발레에 대한 책을 읽다가 잠이 듭니다. 국립 발레 단원을 뽑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꼭 합격하고 말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꿈에서도 발레를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꿈이지요. 국립 발레단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신만만하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제발 붙었으면. 무사히 시험은 치렀지만 걱정입니다. 다행히 합격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태산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기도 힘들겠어. 또 자신이 없어졌어요. 예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람아, 넌 잘할 수 있어. 더 연습하면 돼. 잘하는 사람들은 너보다 더 많이 연습한 사람들이야. 엄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네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아빠도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요. 김하람 씨가 넓은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합니다. 화려한 모습과 달리 발레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만두고 싶을 만큼 피곤했지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껑충껑충 뛰어올랐어요.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느 날 팔이 말했어요. 아파, 그만해. 안 돼, 더 연습해야 해. 손끝을 부드럽게 올리는 게 잘 안 됐거든요. 발도 말했어요. 아파, 발가락이 다 부르텄어. 참아야 해. 발끝을 세우고 도는 연습도 더 해야 한단 말이야.
어머, 하람 씨, 요즘 너무 잘해요. 그래요, 오늘 보니까 공중 차오르기도 잘하네요. 발레단 선배들이 칭찬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선배님들처럼 되려면 더 노력해야 해요. 김하람 씨는 얼굴을 붉혔어요. 김하람 씨는 발레 단원들이 모두 돌아간 밤에도 혼자 남아 연습했어요. 외롭고 힘들었지만 꾹 참았지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국에서 우리 발레단을 초청했어요. 잘하는 단원은 영국에서 발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대요. 단장의 발표에 발레 단원들은 모두 만세를 불렀지요. 1년 후 발레 단원들은 영국에서 공연을 했어요. 김아람 씨, 대단하군요.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발레 슈즈를 벗고 발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영국 발레단 단장이 꽃다발을 안고 와서 말했어요. 보기 흉한데? 김하람 씨가 얼굴을 붉히며 발레 슈즈를 벗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요. 김하람 씨의 발은 멍들고 갈라지고 핏자국도 있었거든요. 와, 이렇게 많이 연습했군요. 우리 발레단에 들어와 주시겠어요? 영국 발레단 단장이 김아람 씨 발에 꽃다발을 놓으며 말했어요. 당신 발이 꽃다발을 받아야겠군요. 당신 발이 박수를 받아야겠어요. 사람들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죠? 아름다운 꽃들이 가만히 발을 어루만졌어요. 열심히 연습했더니 이렇게 기쁜 날도 오는구나. 더 노력해야지. 김하람 씨 눈가에 반짝 이슬이 맺혔어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에요. 오늘의 동화, 뱀의 꼬리. 어느 날 숲속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야, 머리!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야? 네가 험한 길로만 다니니까 몸에 상처가 나잖아. 뱀의 꼬리가 머리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언제나 뒤에서 끌려 다녀야 하냐고. 이건 불공평해. 뱀의 꼬리는 늘 불만이었지요.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머리를 할 테니 네가 날 따라와. 너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안내하겠다는 거야? 머리는 걱정이 됐지만 꼬리가 하도 우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자리를 바꾸기로 했어요. 자신 있어. 내가 머리 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니까. 뱀의 꼬리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지요. 뱀의 꼬리와 머리는 서로 자리를 바꾸고는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곧 야단이 나고 말았지요. 아야, 아따가, 꼬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는 따가운 가시밭길이잖아. 몸에 온통 가시가 박힌 머리는 꼬리를 구박했어요. 아휴, 눈이 없으니 길도 안 보이고 큰일이네. 어디로 가야 되지? 뱀의 꼬리는 허둥대며 가시밭길을 나왔지만 이번에는 자갈길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이봐, 여기는 울퉁불퉁 자갈길이라고. 부드러운 쇠밭으로 다닐 수 없어? 나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조용히 좀 해봐. 아, 너무 아프잖아. 상처투성이가 된 뱀의 머리와 꼬리는 더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우왕좌왕하던 꼬리는 낭떠러지로 들어섰어요. 깜짝 놀란 뱀의 머리가 멈추려고 했지만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자와 농부의 딸.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농부에게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어쩜 저렇게 예쁘고 마음씨가 고울까? 마을 사람들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동네 청년들은 농부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농부는 결혼을 생각해 주지 않았어요. 농부에게는 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사자가 농부를 찾아왔어요. 사자는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내며 농부에게 말했지요. 아웅, 네 딸과 결혼하고 싶으니 어서 딸을 내놓아라. 깜짝 놀란 농부는 벌벌 떨었어요. 안 됩니다. 사자님, 제 딸은 결혼하기에 아직 어립니다. 그러자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을 휙휙 휘두르며 농부를 위협했어요. 겁에 질린 농부는 고민에 빠졌지요. 이거 참 큰일이네. 딸이 사자와 결혼을 하면 평생 벌벌 떨면서 살 게 뻔하고 거절을 하면 우리를 잡아먹을 텐데. 그때 농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자님, 저의 소중한 딸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사자님에게 소중한 날카로운 발톱과 뾰족한 송곳니를 모두 내놓아야 합니다. 딸이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좋다. 그렇게 하지. 사자는 곧 발톱과 송곳니를 모두 뽑아버렸어요. 그러자 농부는 커다란 몽둥이로 사자를 때리기 시작했지요. 이 못된 사자 같은 이라고 발톱과 이빨이 없으면 넌 고양이나 다름없어. 아이고, 사자 살려. 사자는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날카로운 발톱과 뾰족한 송곳니가 없으니 농부에게 상대도 되지 않았지요. 결국 사자는 농부의 딸을 얻지도 못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알밤 다섯 알. 온 산과 들에 흰 눈이 쌓이자 숲속 친구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쩌나 먹을 것이 다 눈에 파묻혀버렸네. 사슴도 토끼도 동그란 눈망울을 굴리며 눈밭을 서성거렸어요. 박달나무 집에서 창문을 내다보던 다람쥐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큰일 났네. 내일부터는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뚱뚱한 들쥐 한 마리가 다리를 절며 다가와 말했어요. 큰일이네. 나는 당장 오늘 먹을 음식도 없어. 그때 산새 한 마리가 지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바위산 바다 바위 지나 소나무 지나 산초나무 지나 걸참나무 지나면 식덩굴 있지.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밤나무, 밤나무 밑에 알밤 다섯 알. 그런데 산새의 말을 들쥐는 듣고 다람쥐는 듣지 못했어요. 이봐 친구, 저 산새가 지금 내 욕을 하고 지나갔나? 아니, 바위산 바다 바위 지나. 들쥐는 말을 하다 말고 입을 꼭 다물더니 다시 말을 했어요. 바위산 바다 바위는 바다처럼 크고 넓어서 바다 바위라고 부르는 거래. 그러자 다람쥐가 공중에 대고 소리쳤어요. 그것을 모르는 숲속 친구는 아무도 없을걸? 배가 고픈 돼지는 당장 알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를 다쳐 먼 곳까지 걸어갈 수 없었지요. 할 수 없군. 다리가 나을 때까지 참는 수밖에. 들쥐는 산새가 한 말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그 말을 외웠지요. 바위산 바다바위 지나 소나무 지나 산초나무 지나 갈참나무 지나면 식덤굴 있지.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밤나무, 밤나무 밑에 알밤 다섯 알. 다음 날 아침 들쥐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봐 친구, 나를 바다 바위까지 부축해주면 안 될까? 거기는 왜 가려고 하지? 넓은 바위 위에서 걷는 연습을 하려고 그래. 그러자 다람쥐는 들쥐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투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지 뭐, 나도 그곳으로 가려던 참이었거든. 들쥐는 다람쥐의 부축을 받으며 바다 바위를 향해 걸어갔어요. 들쥐가 절룩절룩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었지요. 하지만 다람쥐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다 왔어. 그럼 난 볼 일이 있어서 이만 간다. 다람쥐는 들쥐를 두고 소나무 쪽으로 걸어갔어요. 안 되겠는걸? 들쥐는 저만치 사라지는 다람쥐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람쥐야, 산초나무까지만 더 부축해주겠니? 다람쥐는 할 수 없이 돌아와 들쥐를 부축하고는 산초나무까지 갔어요. 들쥐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고마워. 이젠 나 혼자서도 갈 수 있으니 네 갈 길로 가렴. 다람쥐는 들쥐를 산초나무에 두고 길을 떠났어요. 들쥐는 간신히 갈참나무를 지나 칡덩굴까지 왔어요. 여기서 오른쪽이니까 이쪽이로군. 아이고 다리야. 들쥐는 칡덩굴 아래에서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비쩍 마른 쥐 한 마리가 알밤을 입에 물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봐, 그거 어디서 났어? 밤나무 밑에서 주웠지. 산새가 어제 그러더군. 밤나무 밑에 알밤 다섯 알이 있다고.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다람쥐가 벌써 와서 내 알을 차지하고 있었어. 그 말을 들은 들쥐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밤나무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걸어갔지요. 밤나무 밑으로 온 들쥐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자기를 부축해준 다람쥐가 알밤 네 알을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다람쥐는 들쥐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이왕이면 밤나무 밑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지 그랬니? 칫, 넌 거짓말쟁이야. 산새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러자 다람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 난 산새 말은 듣지 못했어. 그런데 네가 잠꼬대를 하더라. 바위산 바다 바위 지나 소나무 지나 산초나무 지나 갈참나무 지나면 칡덩굴 있지.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밤나무, 밤나무 밑에 알밤 다섯 알. 들쥐는 알밤을 혼자서만 차지하려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창피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데 다람쥐가 곁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자, 공평하게 두 알은 너에게 줄게. 들쥐는 깜짝 놀라 다람쥐를 바라보았어요. 네가 잠꼬대를 안 했으면 알밤은 내 차지가 될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반은 내 거야. 둘은 알밤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름 모를 새. 호로롱 호로롱 숲에서 이름 모를 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는 몸매도 날씬하고 깃털도 참 고와요. 하지만 아무도 이 새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름 모를 새라고 부른답니다. 새는 예쁜 짝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얼마 뒤 귀여운 새끼들도 태어났어요. 오, 아가들아, 잠시만 기다리렴. 먹을 것을 구해오마. 새는 열심히 날아서 먹이를 찾아와 새끼들에게 먹였어요. 새는 가족과 숲에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는 화려한 궁전을 보게 되었어요. 궁전에서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화려한 궁전을 보니 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런 궁전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궁전의 정원은 꽃이 만발하여 매우 아름다웠어요. 정원을 산책하는 왕자님과 공주님도 참 멋져 보였지요. 새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먹었어요. 좋아, 나도 이제 궁전에서 살 거야. 내 깃털은 귀족처럼 멋지니까 충분히 궁전에서 살 자격이 있지. 이튿날 새는 가족을 데리고 궁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두들 꽃이 활짝 피어있는 정원을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아, 나도 귀족이 된 듯한 기분이야. 행복해. 새는 이사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정원에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었지요. 이제 힘들게 날아다니지 않아도 먹이를 구할 수 있겠다. 새는 넓은 정원을 걸어다니며 먹이를 쪼아 먹었어요.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가 된 것 같았어요. 새는 하늘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결심했어요.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는 건 힘들어. 난 절대 날지 않을 거야. 하지만 조금 문제가 생기기는 했어요. 전혀 날지는 않으면서 먹어대기만 했더니 자꾸 살이 쪘거든요. 살이 쪄서 그런지 아름답던 목소리도 점점 변해갔어요. 노래를 부르면 입에서 꽃기요 하는 외마디 비명만 쏟아졌어요. 새는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금세 잊어버렸어요. 목소리야, 아무렇든 어때?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새는 살찐 몸을 뒤뚱거리며 정원을 산책했어요. 그날따라 궁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더욱 아름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을 거닐던 새는 어떤 사람과 딱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궁전 정원사였지요. 정원사는 걸어다니는 새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하는데 저 새는 왜 바보처럼 걸어다닐까? 정원사는 호기심이 생겨 새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정원사가 갑자기 달려들어 새를 잡으려고 했어요. 깜짝 놀란 새는 도망치면서 힘차게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날개를 퍼덕거려도 날 수가 없었어요. 어, 이상하네. 왜 날 수가 없는 거지? 새는 결국 정원사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근처에 있던 새의 가족까지 모두 잡혔지요. 정원사는 새와 가족을 울타리 안에 가두었어요. 새는 도망치려고 날마다 날개를 퍼덕거려 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날 수가 없었어요. 몸이 너무 뚱뚱해졌고 날개 힘도 빠졌기 때문이죠.
귀족처럼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예전처럼 날 수만 있다면. 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꼬끼오! 새는 해가 뜨는 이른 새벽마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왕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저 새가 새벽마다 울어서 일찍 깰 수 있으니 정말 좋구나. 새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날마다 슬피 울었답니다. 이제 울타리 안에는 아주 많은 새들이 살고 있어요. 새로운 새끼들이 자꾸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궁전 요리사가 새를 몇 마리 잡아갔어요. 공주님의 생일에 요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새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 뒤로 새들은 벌벌 떨며 살아야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 새를 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름 모를 새가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닭은 요즘에도 큰 소리로 운답니다. 꼬끼요 하고 말이에요. 닭이 날마다 이렇게 슬피 우는 까닭은 하늘에 훨훨 날아다녔던 옛날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언제나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들, 아니면 쫄래쫄래 따르는 강아지나 앙증맞은 고양이, 그것도 아니면 즐겁게 놀 수 있는 게임기인가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소중함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가령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연은 남에게는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더없이 소중할 수 있으니까요.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 없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새가 제 보금자리를 사랑하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족과 가정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또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끼고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름 모를 새는 어땠나요? 이름 모를 새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궁궐의 화려함과 편안한 생활에 눈이 멀어 나는 것도 포기했고 결국 꼬끼요 하고 우는 닭이 되어버렸지요. 이처럼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무척 중요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마음. 땅 속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굼벵이가 몸을 쭉 펴보고는 꿈틀꿈틀 기어갔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 멋진 노래를 불러야지. 신나게 기어가던 굼벵이가 그만 나무뿌리에 걸렸어요. 아, 어떡해. 꼼짝할 수가 없어. 굼벵이는 몸이 뒤집혀 바둥거렸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땅굴을 파던 아기 두더지가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굼벵이는 아기 두더지를 보고는 겁을 먹었어요. 아기 두더지가 해치지 않고 가만히 있자 굼벵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좀 도와줄래? 혼자서는 못 일어나겠어.
아기 두더지는 앞발로 나무뿌리를 캐서 굼벵이를 일으켜 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굼벵이는 다시 꿈틀꿈틀 기어갔어요. 밖으로 나가면 멋진 나무에서 살 거야. 굼벵이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빨리 땅 위로 나가고 싶었지요. 그런데 흙이 딱딱해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흙이 돌덩이 같아. 굼벵이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흙을 파던 지렁이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몸을 웅크리고 있던 굼벵이가 지렁이를 보고 말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흙이 너무 딱딱해. 지렁이가 굼벵이 주위를 돌며 흙을 파헤쳐 주었어요. 그러자 딱딱하게 굳은 흙이 보드라워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굼벵이는 보드라운 흙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아, 눈부셔. 드디어 굼벵이가 땅 위로 나왔어요. 영차, 영차. 굼벵이는 높은 나무를 찾아 쉬지 않고 기어갔어요. 점점 힘이 들어 목이 바짝 말라왔어요. 아, 어쩌지? 목이 말라 숨을 쉴 수가 없어. 옆에 있던 찔레나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찔레나무는 가지를 살짝 기울여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잎사귀에 남겨놓았던 물방울도 떨어뜨려 주었지요. 야, 이제야 살 것 같다. 고마워. 굼벵이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기어갔어요. 형, 아빠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여름이 되면 오신다고 했잖아. 우와, 굼벵이다. 굼벵이를 가지고 놀아야지. 아이는 굼벵이를 집어들었어요. 살아있는 걸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아빠가 그러셨잖아. 형이 굼벵이를 다시 땅에 내려놓아 주었어요. 유후,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굼벵이는 꿈틀꿈틀 기어가다가 커다란 느티나무를 발견했어요. 내가 꿈꾸던 바로 그 나무야. 굼벵이는 나무에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지요. 그래도 다시 나무에 올랐어요. 주위가 어두워질 무렵 굼벵이가 드디어 허물을 벗었어요. 내 날개 좀 봐. 매미가 된 굼벵이가 소리쳤어요. 햇님이 환하게 떠올랐어요. 매미는 신나게 맴맴 노래를 불렀지요. 아기 두더지, 지렁이, 찔레나무가 떠올랐어요. 여름을 기다리던 아이도 생각났어요. 가장 먼저 여름을 알려줘야지. 매미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맴, 맴. 매미 소리에 아이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엄마, 매미 소리예요. 곧 아빠가 오시겠죠? 아이가 대뜬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래, 정말 여름이구나. 엄마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형도 빙그레 웃었어요. 매미는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이놈의 두더지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땅을 파헤쳐 채소 농사를 망친단 말이야. 농부 아저씨의 목소리에 매미가 채소밭을 내려다 보았어요. 아저씨가 놓고 간 덫이 보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기 두더지가 흙을 헤치고 고개를 빠끔 내밀었어요. 맴, 맴, 위험해. 그 소리를 들은 아기 두더지가 조심조심 뒷걸음 쳐서 도망갔어요. 여름은 한창이에요. 푹푹 찌는 더위에 풀들이 축축 늘어졌지요. 그때 지렁이가 땅 위로 기어 나왔어요. 땡볕 싫어서 안 되는데. 매미는 걱정이 되었어요. 맴, 맴, 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 지렁이는 매미 소리에 서둘러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오고 있어요. 매미는 점점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마지막 힘을 다해 찔레 나무에게 날아갔어요. 그늘을 만들고 물방울을 준. 매미는 찔레 나무에 앉아 노래를 불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매미의 몸이 차츰 굳어져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 위로 비가 내리고 낙엽이 쌓였어요. 여름을 노래한 매미는 찔레나무 뿌리에 거름이 되었답니다. 옛날에 과거를 보러 가던 한 선비가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뻔한 새끼꿩을 살려주었어요. 며칠 뒤 앙심을 품은 구렁이가 선비를 죽이려는 순간 어디에선가 꿩이 나타나 선비를 구해주었지요. 여러분도 선비나 꿩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선행이라고 표현해요. 선행은 남을 위한 착한 행동을 말하지요. 노숙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나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하는 분들 역시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굼벵이를 도와준 두더지, 지렁이, 찔레나무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멋진 매미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또 매미가 없었다면 두더지 지렁이도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거고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커져서 서로서로 도울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선행을 한 가지씩 실천해 볼까요? 작은 선행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은혜 갚은 독수리. 먹이를 찾아서 숲속으로 독수리가 왔어요. 독수리는 가시 덤불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어요. 큰일 났네.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어. 빨리 빠져나가야 할 텐데. 그때 마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농부가 독수리를 발견했어요. 독수리는 다급한 목소리로 농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농부님, 살려주세요. 농부는 눈물을 흘리는 독수리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어 독수리를 구해주었어요. 덕분에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온 독수리가 말했지요. 농부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이 말을 남기고 독수리는 하늘 멀리 날아갔어요. 며칠 후 일을 하던 농부는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담 아래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독수리가 날아와 농부의 모자를 휙 하고 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잠에서 깬 농부는 화가 나서 독수리를 쫓아갔어요. 이 녀석 목숨을 구해주었더니 감히 내 모자를 뺏어가? 당장 내놓지 못해? 한참을 날아간 후에야 독수리는 농부의 모자를 떨어뜨려 주었어요. 못된 독수리 같으니라고. 농부가 모자를 주려는 순간 멀리서 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농부는 그제야 독수리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알았답니다. 그곳은 바로 농부가 낮잠을 자고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독수리가 담이 무너질 것을 알아채고 농부를 구해준 것이었어요. 농부는 독수리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어요. 고맙다, 독수리야. 내 말대로 은혜를 갚았구나. 오늘의 동화 달콤한 말.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보물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반짝이는 보물이 주렁주렁 달린 신기한 나무였지요. 세상에 너처럼 아름다운 나무는 본 적이 없어. 나무들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다니. 보물나무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노란 새 한 마리가 포르릉 날아왔어요. 보물나무야, 정말 근사하구나. 바라보기만 해도 눈이 부셔. 내게도 반짝이는 보물 하나만 줄래? 그래, 하나쯤이야 뭐. 보물나무는 선뜻 대답했어요. 고마워. 노란 새는 기뻐하며 보물 하나를 떼어갔어요. 그 소문은 점점 산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뭐? 달콤한 말만 해주면 좋아서 얼른 보물을 내준다고? 그럼 우리도 가자. 새와 다람쥐, 여우, 토끼, 너구리 모두 신이 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보물나무야, 너는 마음씨가 참 곱구나. 햇님보다 더 빛이 나는걸. 너도 나도 입에 발린 말로 아첨을 떨었어요. 그러고는 하나같이 보물 한 개만 달라고 졸라댔지요. 그래, 좋아. 우쭐해진 보물나무는 두 말 없이 보물을 내주었어요. 옆에 있던 갈참나무가 넌지시 타일렀어요. 얘야, 그렇게 자꾸 내주다가는 보물이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흥, 잔소리쟁이 할아버지. 모두 나만 좋아하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보물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뭐가 걱정이람? 보물나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찾아오던 파랑새도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달콤한 말에 빠져 내 보물을 내주다니. 보물나무야, 나중에 후회 말고 정신 바짝 차리렴. 흥, 너도 샘이 나서 그러는 거지? 보물나무는 쌀쌀맞게 대꾸했어요. 하지만 보물은 점점 줄어만 갔어요. 눈부시게 아름답던 보물나무는 점점 이가 빠진 듯 흉해졌어요. 그런데도 보물나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란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잔뜩 들떠서 보물을 내주곤 했거든요. 머지않아 보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어? 그 많던 보물이 다 없어지다니. 보물나무는 깜짝 놀라 온몸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보물은 온데간데 없고 빈 가지들만 달랑 남았어요. 헤헤, 달콤한 말만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니 꼴 좋다. 아참을 떨던 친구들은 너도 나도 보물나무를 놀려댔어요. 아, 입에 발린 말인 줄도 모르고 보물을 다 내주다니. 보물나무는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보물나무는 날이 갈수록 초라해졌어요. 점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요. 보물나무는 날마다 슬피 울기만 했어요. 보다 못한 갈참나무가 타일렀어요. 얘야, 울지 마렴. 보물은 없어졌지만 내게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보물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걸요. 보물나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소문을 들은 파랑새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서 기운을 내렴. 응? 파랑새야, 미안해. 그때 네 말을 들었더라면. 하지만 이젠 너무 늦어버렸어. 그렇지 않아. 내게는 보물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 거야. 파랑새는 따스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물나무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이때까지 달콤한 칭찬에 빠져 남들에게는 관심도 없었어. 파랑새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갈참나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내 곁에 있는 꽃이며 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물나무는 용기를 내어 먼저 작은 꽃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얘들아, 안녕? 안녕, 보물나무야? 작은 꽃들이 마주보며 방긋방긋 웃어주었죠. 보물나무는 날아가던 새와 동물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들시들 말라가던 보물나무는 어느새 생기를 되찾았답니다. 여러분은 별주부전을 아세요? 별주부가 용왕님의 약으로 쓸 토끼의 간이 필요해서 토끼를 꿰어 용궁으로 데리고 간 이야기 말이에요. 별주부는 토끼한테 용궁에 가면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멋진 곳도 구경시켜 주겠다며 달콤한 말로 꼬였지요.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감언이설이라고 해요. 남의 마음에 들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으로 꼬이는 말을 가리킨답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동물들이 보물나무에게 한 말도 모두 감언이설이에요.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거짓임이 밝혀지지요. 너 정말 멋있구나. 오늘 옷이 아주 예쁜걸? 너 요즘 옷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듣기 좋나요? 분명 나를 칭찬하는 말이 더 듣기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듣기 좋은지 싫은지보다 진심 어린 말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심이 담긴 말이라면 귀에 거슬리더라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겠지요. 오늘의 동화 외톨이 까마귀. 까마귀가 숲속에서 빛깔 곱고 부드러운 공작 깃털을 하나 주었어요. 예쁘다. 나도 이런 깃털이 있었으면. 까마귀는 깃털을 자기 몸에 꽂아 물속에 비춰보았어요. 공작의 아름다운 깃털이 마음에 든 까마귀는 숲속을 돌아다니며 공작 깃털을 모았지요. 온몸을 휘황찬란한 공작 깃털로 치장한 까마귀는 으스댔어요.
얘들아, 내 깃털을 보렴. 너희들이 거무튀튀하고 윤기 없는 깃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지. 다른 까마귀들 모두 까마귀의 예쁜 깃털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까마귀는 자랑만 할 뿐 자기 깃털을 만져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난 너희처럼 시커멓고 못생긴 까마귀들과는 달라. 이제부터 난 화려한 공작이라고. 신이 난 까마귀는 노래를 부르며 공작들에게 다가갔어요. 공작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요. 공작들은 새로운 친구를 반가워하며 껴안아 주었어요. 그러자 까마귀 몸에 있던 공작 깃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 이건 뭐야? 내 털은 원래 까맣잖아. 그러고 보니 이건 내가 연못가에 떨어뜨린 깃털인데? 이런 못된 녀석, 까마귀 주제에 공작 행세를 하고 다니다니. 공작들은 부리로 까마귀를 쪼아댔어요. 아야, 살려주세요. 까마귀 친구들아, 나 좀 도와줘. 까마귀는 도망을 치며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은 코웃음을 쳤지요. 치, 언제는 시커멓고 못생긴 까마귀들이라더니. 맞아, 혼자서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친구들에게도 외면받은 까마귀는 결국 외톨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랬다 저랬다. 뭘 해다 주면 좋을까?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달력을 쳐다보며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나뿐인 손자의 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수수팥떡이나 해다 주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요. 그게 좋겠지요. 액땜도 하고. 할머니는 이웃집으로 달려갔어요. 새댁, 수수 좀 봐라. 수수는 뭘 하시려고요? 새댁이 물었어요. 내일 모레가 우리 손자 생일인데 수수 팥떡 좀 만들어주려고. 아이고 할머니, 요새 아이들이 누가 그런 것을 먹어요? 그래? 그럼 뭐가 좋을까? 초콜릿 케이크 정도는 돼야 좋아할걸요? 초콜릿 케이크? 그건 어떻게 만드누? 제과점에 가면 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디를 가려고?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케이크 사러요. 그런데 영감은 아까부터 뭘 하는 거예요? 팽이를 좀 만들어 볼까 해서 나무를 다듬고 있지. 팽이는 뭘 하게요? 훈이 주려고. 요새 아이들이 누가 그런 팽이 돌리긴 한데요. 이런 팽이가 어때서? 잘만 깎아 놓으면 대를 물려가면서도 쓰는데. 할아버지는 묵묵히 나무를 깎았어요. 할머니는 제과점으로 갔어요. 초콜릿 케이크는 없소? 할머니가 물었어요. 주문을 하시면 만들어드려요. 제과점 점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손자 생일날 먹을 거니 잘 좀 만들어주시오. 손자가 어디에 사는데요? 옆에서 빵을 고르고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서울에 살지요. 몇 살이나 됐는데요? 7살이라우. 그럼 케이크보다는 장난감을 선물하지 그래요. 장난감이요?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리 손자도 7살인데
케이크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지난 일을 떠올렸어요. 따끈따끈 찐 고구마를 주어도 맛있는 깨엿을 주어도 손자는 본체만 체했거든요. 그래, 장난감을 사다 주는 게 낫겠어. 할머니는 가장 큰 완구점으로 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할아버지는 들판으로 나갔답니다. 어디 가세요? 논리를 하던 이장이 할아버지를 보며 물었어요. 당나무를 구하러 간다네.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팽이채를 만들려고 그러지. 완구점에 가면 채 없이 돌릴 수 있는 팽이가 지천인데 그런 건 뭐하러 만드세요? 이장이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그 시간 할머니는 장난감을 고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몰랐지요. 그때 어디에선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얼른 그쪽으로 가보았어요. 이거 사줘요. 이거요. 손자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아이가 로봇을 들고 떼를 쓰고 있었어요. 안 돼. 지난번에 산 것도 있잖아. 아이의 아빠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재미없단 말이에요. 이거 사줘요. 아이는 계속 떼를 썼어요. 안 돼. 이제 곧 학교에 갈 텐데 언제까지 아기처럼 로봇 가지고 놀래? 아빠가 재미있는 동화책 사줄게. 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며 아빠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서점으로 갔어요. 그런데 앞에 엄마랑 함께 온 아이가 책 읽기 싫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넌지시 그 이유를 물어보았지요.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는 사다 준 책을 손자가 읽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아니 왜 빈손으로 오는 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글쎄, 뭘 사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영감은 뭘 하고 있어요? 팽이에 새치를 하고 있지. 이렇게 곱게 질을 해놓으면 무지개가 빙빙 도는 것 같거든. 할아버지가 빙그레를 팽이를 돌렸어요. 정말 무지개가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훈이가 그 팽이를 좋아할까요? 글쎄, 그거야 잘 모르지.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팽이를 훈이에게 주고 싶다며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팽이를 만드셨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 중에는 한때 문제아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목표로 한 일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든 말든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결정한 한 가지 일만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가를 할 때 잘 될지 잘 안 될지 몰라서 망설이기만 하나요? 태권도도 배우고 싶고 검도도 배우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지는 않나요? 변덕이 죽 끓는 듯 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죽 끓이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조금만 방심해도 죽은 부글부글 끓어올라 냄비 밖으로 넘치고 맙니다.
줏대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지요. 손자의 선물을 사려는 할머니 역시 정말 사고 싶은 것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의 말에 흔들렸기 때문에 이 가게 저 가게를 몇 번이나 헤매고 다닌 거예요. 줏대없는 행동은 마음속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결정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동화, 팔려가는 당나귀. 읍내에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장터에 당나귀를 내다 팔기 위해 당나귀를 끌고 길을 나섰지요. 두 사람이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런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될 것을 왜 힘들게 끌고 가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다시 길을 걸어갔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못된 녀석을 보게나 늙은 아버지가 걸어가는데 자기는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불효자 같으니라고.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아들은 슬그머니 당나귀에서 내려왔어요. 제가 당나귀를 끌고 갈 테니 아버지가 당나귀에 타세요. 얼마 후 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못된 아버지를 좀 보세요. 어린 아들은 걷게 하고 어떻게 자기 혼자 당나귀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둘이 같이 타면 될 것을. 그 말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당나귀에 올랐어요. 장터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한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야단을 쳤어요. 아니,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도 되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러고는 장대의 당나귀를 묶어 어깨에 지고 가기로 했지요. 끙끙대며 당나귀를 지고 가던 아버지와 아들은 다리 앞에 이르렀어요. 아버지, 당나귀가 너무 무거워요. 조금만 참거라. 장터에 거의 다 왔단다. 하지만 무거운 당나귀를 아슬아슬하게 지고 가던 아버지와 아들은 결국 다리 아래 물속으로 당나귀를 풍덩 빠뜨리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짓말과 용기. 너 정말 심부름 잘할 수 있니? 네,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아기 토끼 토리가 엄마 심부름을 갑니다. 당근 살 돈을 호주머니에 꾹꾹 눌러 넣었어요. 긴 귀를 쫑긋쫑긋 세우고 두리번 두리번 팔짝팔짝 뛰며 앞으로 앞으로 토리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시장으로 뛰어갔어요. 좋은 물건 싸게 사세요. 시장 안은 시끌시끌 북적북적 했어요. 토리는 과일 가게 옆을 지나가다가 검은 씨가 송송 박힌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보았어요. 새콤달콤한 냄새가 풍겨왔지요. 우와, 참 맛있겠다. 토리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토리는 호주머니 속을 만지작거렸어요. 심부름 할 돈인데. 하지만 토리는 딸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딸기 주세요.
토리는 당근살 돈으로 딸기를 사서 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토리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지요. 이제는 어떡하지? 엄마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혼날 텐데. 집으로 돌아가는 토리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해. 뭐라고 얘기하지? 잘 다녀왔니? 당근은 어디 있니? 토리는 우물쭈물 하다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누가 돈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당근을 살 수가 없었어요. 어머, 돈을 빼앗아 갔다고? 어디 다친 곳은 없니? 엄마는 깜짝 놀라 토리를 껴안았어요. 휴,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어. 토리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가 돈을 빼앗아 갔다고? 도대체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했지? 밖에 나갔던 아빠가 놀라서 뛰어들어왔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동물이었어요. 토리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겼니? 무섭게 생겼어? 이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어왔어요. 얼굴에 큰 뿔이 있어요. 두 개 나요. 큰 뿔이라고? 정말 무서운 동물이구나. 가족들은 모두 놀랐어요. 엉덩이가 아주 크고요. 덩치도 아주 커요. 토리는 본 적도 없는 동물에 대해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어요. 엉덩이도 크고 덩치도 커. 정말 겁나는 동물이구나. 이번에는 동네 동물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코는 뾰족하고요. 발톱은 두꺼워요. 털도 났니? 빳빳한 털이 온몸에 가득하고요. 힘도 무지무지 세요. 토리의 거짓말이 점점 늘어났어요. 힘도 세고 털도 잔뜩 났다고? 정말 징그럽고 못된 동물이구나. 토리의 말을 듣고 마을 동물들은 무서움에 벌벌 떨었어요. 무시무시한 괴물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왔나 봐요. 아이들의 돈을 빼앗는 나쁜 녀석이에요. 그때 어른들이 멧돼지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이 녀석이 마을 입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수상한 녀석이에요. 마을 동물들은 멧돼지를 보고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얼굴이 정말 뿔이 두 개가 있네요. 엉덩이도 크고 덩치도 커요. 코도 뾰족하고 발톱도 두껍네요. 모두들 멧돼지가 토리의 돈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지요. 토리는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로 지어낸 것인데 진짜 똑같이 생긴 동물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나는 도둑이 아니에요. 아무도 멧돼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기 토끼의 말하고 꼭 맞네요. 이 녀석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해요. 마을 동물들은 멧돼지를 혼내줘야 한다며 끌고 갔어요. 어떡하지? 거짓말인데. 나 때문에 멧돼지 아저씨가 혼날 것 같아. 토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기 토끼의 돈을 빼앗아 가지 않았어요. 멧돼지가 슬픈 눈으로 토리를 바라보았어요. 모두 내가 지어낸 말인데. 토리는 멧돼지 아저씨의 슬픈 눈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날 밤 토리는 꿈을 꾸었어요. 멧돼지 아저씨가 꽁꽁 묶인 채 무릎을 꿇고 감옥에 있었지요. 멧돼지는 울면서 토리를 바라보았어요. 아기 토끼야, 너는 알지?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토리는 눈물을 흘리는 멧돼지 아저씨를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저씨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벌을 받아야 해요. 토리도 멧돼지를 따라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다 토리는 잠이 깼어요. 토리 얼굴에 눈물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따뜻한 아침 햇살이 토리 방문을 비추었어요. 멧돼지 아저씨는 잘못이 없어. 내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 토리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토리가 부모님 방문을 똑똑 두드렸답니다. 여러분도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탐나는 물건을 갖고 싶어서,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적 말이에요.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는 옛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구르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질 뿐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만일 친구의 장난감이 탐나서 그것을 몰래 집으로 가져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친구에게는 장난감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는 친구한테 잠시 빌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요? 그럼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겠지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하답니다. 아무도 거짓말을 한 사람을 믿지 않게 될 테니까요. 토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짓말이 계속 커져서 결국 멧돼지 아저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토리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야 해요.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 나설 때 거짓은 사라지고 떳떳해질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혼자 그리고 같이 물고기 간다. 뚜루야 막아. 맑은 강에서 놀던 꼬마 수달들이 소리쳤어요. 달아나던 물고기가 투덜거렸지요. 혼자서 잡아봐. 나도 혼자잖아. 물고기는 수달 넷이 힘을 모으는 게 마땅찮았어요. 헤헤, 억울하면 너도 친구들이랑 다녀. 물고기 앞을 막고서 뚜루가 약을 올렸지요. 야호, 잡았다. 뚜루와 친구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이 녀석 왼쪽은 내 거, 내가 왼쪽을 지켰잖아. 오른쪽은 내 거, 오른쪽은 내가 막았으니까. 그럼 난 꼬리만 먹어, 뒤에서 쫓았으니까. 친구들 이야기에 뚜루가 방식 웃었어요. 와, 그럼 가장 맛있는 머리는 내 거네. 쳇, 넷이서 잡아놓고 웬 잘난 척. 혼자 놀라운 꼬마 수달 고고가 코웃음을 쳤어요. 난 혼자서도 잘하거든. 고고가 물고기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뚜루와 친구들은 물고기를 사이좋게 나눠 먹었지요. 이 녀석 진짜 빨랐다고. 나 혼자서는 못 잡았을 거야. 맞아, 맞아. 이렇게 떠들면서 말이에요. 어디를 도망가려고? 또 잡았다. 고고가 물고기 두 마리를 쳐들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어? 아무도 없네. 언제 가버렸지? 고고가 물속에서 나왔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혼자서도 뭐든지 잘하니까 배가 아픈 거야. 고고는 잡은 물고기들을 우걱우걱 먹어버렸어요. 고고가 강에서 막 나오려고 할 때였어요. 휙! 아주 커다란 물고기가
고고 앞을 재빨리 지나갔어요. 욕심이 생긴 고고가 힘껏 뒤를 쫓았지요. 너 혼자 날 잡겠다고? 흥, 어디 한번 해봐라. 커다란 물고기는 요리조리 고고를 피해 잘도 달아났어요. 뒤쫓고 또 뒤쫓다가 고고는 결국 포기했지요. 친구들과 함께였다면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뚜루네 초롱팀과 이웃 아롱팀의 시합날. 초롱팀 선수들이 빙 둘러섰어요. 초롱초롱 파이팅! 외치려는데 고고가 말했어요. 내가 20골쯤 넣을 테니까 너희는 구경만 해. 고고의 말에 뚜루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경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해. 하지만 고고는 흥! 코웃음만 날렸지요. 삑! 시합이 시작되었어요. 공을 가진 고고가 상대편 골대로 헤엄쳤어요. 헤헤, 대단한 내 솜씨 좀 볼래? 고고가 한 손으로 공을 빙그르르 돌리더니 휙 위로 던졌다 받았다 하며 으슬했어요. 와, 굉장하다. 상대편 선수들이 고고의 솜씨에 넋을 잃었지요. 아이고, 구경만 하다니. 얘들아, 쟤 막아. 상대편 선수들이 고고를 막아섰어요. 고고야, 이리로 패스해. 뚜루가 소리쳤지만 고고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너희가 날 막겠다고? 어림없지. 고집 센 고고가 공을 갖고 나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대편에게 공을 뺏기고 말았어요. 울컥울컥 고고는 짜증이 치솟았어요. 한 골 넣을 수 있었는데, 고고가 상대 선수에게 물을 뿌려댔어요. 삑! 고고는 심판에게 걸리고 말았지요. 상대 선수가 골넣기 좋은 위치에서 공을 던졌어요. 슛! 골인! 상대팀이 1대0으로 앞섰어요. 상대팀 선수들이 만세를 불렀지요. 초롱팀 응원단이 한 목소리로 격려해 주었어요. 뜨거운 응원 속에 고고가 다시 공을 차지했지요. 고고, 우리는 한 팀이야. 그걸 잊지 마. 뚜루가 말했어요. 아까는 실수였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겨줄 테니까. 공을 가진 고고가 서둘러 헤엄쳐 나갔어요. 잘난 척만 하는 애 온다. 쟤는 혼자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상대편 선수 셋이 고고를 가로막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휙 고고가 공중으로 높이 공을 띄웠어요. 얏! 물을 박차며 고고가 힘차게 뛰어올랐지요. 헤딩슛이다. 오! 풍덩! 상대 선수들의 웃음보가 터졌어요. 공은 빙글빙글 저만치에 툭 떨어졌어요. 고고는 헤딩도 못한 채 물속으로 풍덩. 얘들아, 공 간다, 받아. 그 사이 공을 잡은 뚜루가 친구들과 패스, 패스, 슛, 골인. 드디어 초롱팀도 한 골을 넣었어요. 아, 자존심 상해. 나 경기 안 할 테야. 고고가 툴툴대며 경기장을 빠져나왔어요. 그 사이 뚜루와 친구들은 상대 선수를 피해 패스 패스. 누구를 막아야 할지 몰라 상대팀은 우왕좌왕. 마침내 초롱팀이 5대1로 이겼어요. 치,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여럿이 힘을 모아 골을 넣냐. 혼자서 시합했어도 이겼을 텐데. 고고는 연신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세상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배 만드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만 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럿이 협동해야 해요. 만일 한 사람이라도 협동하지 않으면 그 큰 배를 제때 만들기 어렵지요. 다리를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설계하는 사람부터 짓는 일을 하는 사람까지 서로 도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무너져 내려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겠지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백지장이란 하얀 종이를 의미해요. 정말 가벼운 종이지만 그것도 함께 들면 더 가벼워지듯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돕는다면 그 일은 그만큼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친구들과 축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축구는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잘난 척을 하면서 공을 독차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편을 이기기 힘들죠. 고고 역시 혼자 잘난 척을 하다가 결국 시합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반면에 뚜루와 친구들은 서로 협동하여 시합에서 이겼지요. 협동할 때는 모든 사람이 즐겁고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지만 협동하지 않을 때는 기분이 상할 수 있고 좋은 결과도 낼 수 없답니다. 앞으로 친구들과 협동해서 일을 해보세요. 서로에게도 뜻깊은 일이 될 거예요. 오늘의 동화, 아버지의 선물. 어느 농부에게 날마다 서로 싸움만 하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건 내 거야. 싫어, 내가 가질 거야. 우당탕 쨍그랑. 세 아들은 정말이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싸움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세 아들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회초리를 하나씩 주었지요. 자, 이 회초리를 부러뜨려 보거라. 아버지, 저희가 이런 것도 못할 줄 아세요? 세 아들 모두 쉽게 회초리를 부러뜨렸어요. 이번에는 농부가 헛간에서 회초리 다발을 들고 왔어요. 회초리를 한 묶음씩 들고 부러뜨려 보거라. 세 아들은 젖먹던 힘을 다해 보았지만 결국 부러뜨리지 못했지요. 이건 너무 많아서 부러뜨리지 못하겠어요. 맞아요, 아버지. 이 많은 걸 어떻게 부러뜨리겠어요? 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자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것 보거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지금처럼 서로 싸우기만 하면 누구든 너희를 이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힘을 모으고 똘똘 뭉치면 어느 누구도 너희를 쉽게 이기지 못할 거다. 그제야 세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그네의 후회. 쌩쌩 춥고 매서운 바람이 몹시 부는 겨울날이었어요. 검은 외투를 입은 한 나그네가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지요. 아, 배고파. 걸을 힘도 없네. 며칠을 굶은 나그네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빵집 앞에 멈춰 섰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들을 보며 나그네는 침을 꼴깍 삼켰지요. 맛있겠다. 저 빵 하나만 먹어봤으면. 나그네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동전 한 입 남아있지 않았어요. 나그네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입고 있는 외투 하나밖에 없었지요.
이 외투를 팔면 빵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나그네는 외투를 팔아 빵을 사 먹고 싶었지만 망설였어요. 겨울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지요. 이 외투를 팔면 나는 아마 길거리에서 얼어 죽겠지. 체념한 나그네가 다시 길을 가려는 순간 갑자기 제비 한 마리가 나그네의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아니, 저건 제비잖아. 그렇다면 이제 곧 봄이 온다는 소리인데. 나그네는 발길을 돌려 다시 빵집으로 갔어요. 그래, 아직 춥긴 하지만 제비가 왔으니 내일부터는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야. 이제 외투는 필요 없어. 나그네는 외투를 팔아 따끈따끈한 빵을 샀어요. 빵을 먹으면서 나그네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빵을 다 먹고 나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날씨는 춥고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거든요. 외투를 팔아버린 나그네는 오들오들 떨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나그네는 얼어 죽은 제비를 발견했어요. 나그네는 그제야 외투를 팔아버린 것을 후회했지요. 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제비 한 마리만 보고 봄이 왔다고 생각하다니. 외투도 없이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낸담? 오늘의 동화 소와 사자. 넓은 초원에 세 마리 소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세 마리 소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녔지요. 풀을 먹을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났어요. 어흥, 모두 잡아먹을 테다.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을 한껏 드러내며 소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자 한 소가 말했어요. 우리가 동시에 뿔을 들이대면 사자라 해도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을 거야. 세 마리 소는 함께 커다란 뿔을 사자 쪽으로 들이댔어요. 그러자 커다란 뿔에 받칠까봐 겁이 난 사자는 소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어요. 아이고, 분하다. 눈앞에 먹이를 두고도 물러서야 하다니. 사자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야. 사자는 한 소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이봐, 네가 가장 어리석다며? 저기 두 소가 그러던데. 뭐라고? 정말 쟤들이 그렇게 말했어? 그 소는 화가 나서 씩씩댔지요. 사자가 이번에는 다른 소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야, 저기 두 소가 그러는데 네가 가장 힘이 약하다더라. 사자는 또 다른 소에게 슬쩍 다가가 말했어요. 네가 세 마리 중에 가장 못생겼다며? 이렇게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이간질을 하자 사이좋던 세 마리 소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세 마리 소는 결국 상처투성이가 돼서 초원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사자가 그 틈을 타 얼른 소들을 잡아먹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그냥 내가 좋아. 마법 나무를 가꾸는 초록 정령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에 살았어요.
초록 정령은 네모 반듯한 씨앗 하나를 산 꼭대기에 심었지요. 싹을 틔운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네모 기둥처럼 네모 반듯하게 자랐지요. 왜 나만 네모 모양일까? 그러자 초록 정령이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법나무란다. 누가 너를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도 넌 모습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내 모습에 만족한다면 넌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마법을 부릴 수 있지. 자, 이제 네모 나무인 것이 좋지?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가을 바람이 살랑거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키가 큰 나무꾼이 마법 나무를 보았어요. 네모난 나무가 다 있네. 베어다 팔아야겠다. 나무꾼은 마법 나무를 베었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마법 나무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마법 나무는 나무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팔려가 둥근 나무 그릇이 되었어요. 멋진 나무 그릇이네요. 향기도 좋아요. 무늬도 참 멋지군요. 나무 그릇은 자신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나무 그릇은 더 향기로워졌어요. 무늬도 더 아름다워졌고요. 사람들은 날마다 변신하는 나무 그릇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꽃 모양의 나무 그릇, 토끼 모양의 나무 그릇, 물고기 모양의 나무 그릇. 나무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 그릇이 되었어요. 나무 그릇은 행복했어요. 어느 날 한 신하가 나무 그릇을 왕비에게 바쳤어요. 마침 그날은 공주의 생일이었지요. 우리 공주의 생일 선물로 딱 좋겠어. 나무 그릇은 행복했어요. 공주는 어머니가 준 나무 그릇을 가장 아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무 그릇이야. 나무 그릇은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공주는 이웃나라 왕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왕자는 항상 금 그릇으로 물을 마셨어요. 다른 그릇들이 모두 금 그릇을 부러워했지요. 그러자 나무 그릇도 금 그릇이 부러웠어요. 나도 금 그릇이 되고 싶어. 나무 그릇 말고 금 그릇. 나도 금 그릇이면 좋을 텐데. 나무 그릇은 자신이 나무라는 게 싫어졌어요. 맞아, 나는 마법나무였지? 얏, 라우데, 이 그릇, 금. 나는 그릇을 다이아몬드 장식이 박힌 금 그릇이 되었어요. 공주는 금 그릇으로 변한 나무 그릇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참 이상한 일이네. 나무 그릇에 있던 무늬는 그대로인데 금 그릇으로 변해버렸어. 왠지 정이 가지 않아.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그릇 같지 않아. 공주는 금 그릇으로 변해버린 나무 그릇을 찬장 구석으로 밀어넣고 어디에선가 비슷한 나무 그릇을 가져왔어요. 공주는 그 그릇으로 물을 마셨지요. 나무 그릇으로 물을 마시면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공주는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나무 그릇으로 물을 마셨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릇이면 뭐하니? 넌 쓸모없는 그릇인데, 봐, 벌써 먼지가 뽀얗게 쌓였잖아. 찬장 구석에 처박힌 나무 그릇은 다른 그릇들의 놀림감이 되고 말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그릇이야. 나무 그릇은 속이 상했어요. 속상해 할수록 나무 그릇은 보기 흉하게 변했어요. 깊은 밤이었어요. 나무 그릇이 훌쩍거리고 있는데 초록 정령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넌 마법 나무잖니? 내 본래 모습을 찾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릇으로 돌아갈 수 있단다. 아, 맞다. 초록 정령님, 고맙습니다. 얏, 라오데 이르크 무나. 나무 그릇은 다시 나무 그릇이 되었어요. 나는 내 본래 모습이 좋아. 그 순간 나무 그릇이 반짝거렸어요. 마침 공주가 지나가다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도로 나무 그릇이 되었네? 나는 네가 나무인 게 좋아. 공주는 나무 그릇에 사랑스럽게 입을 맞추었어요. 나무 그릇은 다시 행복해졌답니다. 이 세상의 사물들은 각자 자신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어떤 것은 둥글고 어떤 것은 네모나며 어떤 것은 길쭉하고 어떤 것은 짤막하죠. 옛날 중국의 철학자였던 장자는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버릴 수 없고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세상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의 모습과 특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마법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둥근 몸집이 아니라 네모난 몸집이라는 거예요. 또한 원하면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도 있었지요. 마법나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만족했기 때문이랍니다. 금 그릇을 부러워해 잠시 금 그릇이 되기도 했지만 마법나무는 곧 깨달았지요. 본래의 나무 그릇일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현재 모습에 실망하거나 슬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때면 마법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가꾸어 보세요. 오늘의 동화 잘못된 판단. 그 아이는 또래들을 곧잘 놀라게 했어요. 길 가다 만난 친구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지요. 너 엄마한테 꾸중 들었지? 어떻게 알았어? 친구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딱 보면 알지. 그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여자 아이들한테는 툭하면 이렇게 물었지요. 너 좋은 일 있구나. 그러자 여자 아이가 한 발을 들어 보이며 자랑했어요. 응, 새 신을 샀어. 예쁘지? 그런데 어떻게 알았니? 그 아이는 뻐기며 말했어요. 딱 보면 알지. 사실 이런 정도는 눈여겨보면 누구나 알고 넘겨짚을 수 있지요. 그 아이가 나무 위에 까치집을 보며 말했어요. 저 안에 아기 까치 있다? 두 마리야. 어떻게 알아? 함께 가던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딱 보면 알지. 정말 그래요.
어미 까치가 먹이를 물고 오는 걸 보면 아기 까치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두 마리는 아니고 다섯 마리였어요. 그 아이는 소년이 되어서도 곧잘 친구들을 놀라게 했어요. 너 좋아하는 여자애 생겼지? 친구 얼굴이 빨개졌어요. 놀라서 가슴도 쿵쿵 뛰었고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딱 보면 알지. 걱정 마, 소문 안 낼 테니. 소년은 눈웃음을 쳤어요. 청년이 된 그에게 딱 보면 아는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는 자신이 정말로 뭐든 딱 보면 아는 것으로 착각했지요. 내가 딱 보니 이 밭에는 고구마를 심어야 해. 됐네, 이 사람아. 콩 농사도 잘 된다네. 이렇게 통발이 맞으면서도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려 들었어요. 남들이 입을 삐죽이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딱 보면 아는 사나이는 점점 교만해졌어요. 무슨 일이든 건둥건둥 해치우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나는 딱 한 번만 보면 다 안다니까. 사람들은 이런 그를 비꼬아서 딱보사라고 불렀어요. 글쎄 결혼까지 딱 한 번 본 여자와 했다니까요. 딱보사는 이젠 빈둥거리며 살 수 없었어요. 아내가 돈을 벌어오라고 자꾸 졸라댔거든요. 우리 집에 돈 될 것이라고는 이것뿐이에요. 아내는 금반지와 금팔찌를 내놓았어요. 이것을 밑천으로 돈을 벌어오라는 거였지요. 그때 이웃 장님이 더듬더듬 찾아와서 부탁했어요. 간장을 담을 독을 하나 좀 사다 주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딱보사는 딱 생각했지요. 그래, 옹기 장사로 나서자. 나는 돈벌이도 딱 보면 알지. 당장 독 하나는 이웃 장님에게 팔 수 있을 테니까요. 옹기는 잘 깨지니까 새로 살 사람이 많을 거야. 딱보사는 옹기점에 갔어요. 독, 동이, 소래기, 뚝배기 등을 갖추고 샀지요. 마지막으로 항아리 하나를 더 골랐어요. 돈을 많이 벌어 여기에 담아야지. 딱보사는 온갖 옹기를 지게 잔뜩 지고 장사에 나섰어요. 하지만 몇 걸음 못 옮겨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진땀이 흘렀어요. 옹기짐을 진 딱보사는 길바닥만 보며 걸었어요. 짐이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옹기들이 기웃뚱거려 거푸 멈춰서야 했어요. 옹기 사세요! 라고 한번 외치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걷다 보니 자꾸 엉뚱한 데로 갔어요. 장터나 마을을 찾아간다는 게 낯선 데로 가고 있었지요. 딱보사가 지게를 내려놓고 보니 들판 한가운데였어요. 빈 옹기들이 바람을 받아 윙윙 소리를 냈지요. 그때 한 줄기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딱보사가 엉거주춤 일어서다 말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지게가 꽈당 넘어졌어요. 옹기들이 죄다 퍽썩퍽썩 깨져버리고 말았지요. 저건 내 돈 항아리잖아. 딱보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돈 항아리만 멀쩡했기 때문이었지요. 항아리를 가득 채울 만큼 돈을 왕창 벌 운수라는 기분이 딱 들었어요. 딱보사는 항아리를 덥석 안았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던 허연 수염의 노인이 다가왔어요. 그 항아리를 어디다 쓰려고 하오? 돈 항아리요. 난 떼돈을 벌 사람이거든요. 그 대답을 듣고 노인이 혀를 끌끌 찼어요. 자세히 보시오. 거기다 도대체 뭘 채울 수 있겠소?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던 딱보사의 얼굴이 그만 하얘졌어요. 이런... 신중하지 못한 판단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다오. 물 한 방울 고이지 않듯 무엇 하나 잃을 수 없지. 노인의 말이 빈 독에서 울리듯이 딱보사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러분은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의 다른 여러 가지 면까지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섣부른 판단은 자칫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바로 돌다리였어요. 그런 돌다리라도 흔들리는지 아닌지 살펴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신중한 판단이 없다면 중요한 일을 쉽게 넘겨버릴 수 있어요. 따라서 진정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오래도록 살펴봐야 한답니다. 단 한 번 본 모습만으로 그것이 전부인 양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딱 보면 아는 사나이는 뭐든지 쉽게 판단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 대해서도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도 어림짐작으로 맞췄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은 무엇이든지 딱 보면 아는 신통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정말 그랬나요? 딱 보면 아는 사나이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든 처음 겪는 일이든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